친구들 지금 완전 망했거든요? 아 진짜 망해버렸어요. 아... 구독과 좋아요 제발요. 친구들 반갑습니다. 레오루 저는 바로 짜잔 레오입니다. 오늘 레오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말이죠, 레오가 오늘 샤워를 하고 거울을 봤더니 너무나도 제 배가 출렁출렁거리는 겁니다. 그래서 레오가 오늘 출렁출렁 출렁거리는 슬라임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. 그렇다면 슬라임을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하겠죠. 그래서 재료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자, 지금부터 하나 둘 셋 레오 바로 이 조강력 애착풀 물풀 대용량 물풀로 한번 레오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이 박스를 쫙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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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아, 레오가 이 영상을 만드는 영상을 몇 개를 찾아봤는데 아주 아주 쉽더라고요. 오. 근데 사람들이 아주 조그만 걸로 만드는데 레오가 이 큰 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아, 레오도 지금 처음 만드는 뭐 거여가지고 이게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 잘 모르겠는데, 오! 대박! 친구들, 이 물풀 보세요, 물풀. 이거 만지면 안 되겠지? 오! 이거 진짜 풀이에요! 여하튼, 이 물풀과 함께, 그리고, 짜잔! 물풀을 저을 수 있는 이 숟가락. 벌써 묻었어. 그리고, 바로! 대용량 물풀을 넣을 수 있는 큰 용기! 용기! 아주 깨끗하게 레오가 씻어왔습니다. 이 물풀을 여기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! 이 단어도 괜찮겠지? 오! 오! 친구들, 이거 보세요. 오, 벌써 슬라임이 되는 것 같아. 대박. 오. 물풀 냄새가 나는데? 이렇게 물풀이 떨어집니다. 아, 근데 이거 진짜 이렇게 큰 거를 넣었는데 안 만들어지면 어떡하죠? 망? 여기에다가 레오가 물을 또 준비했거든요. 물이 필요하다고 해서. 근데 이 숟가락 너무 잘못 갖고 온 것 같다. 이게 너무 작은데? 이 바닥에 깔린 건 좀 아까우니까. 쉐키. 진짜 긴장된다. 이거 망할까봐. 뭐야 이거. 상자 껍데기 들어갔어. 안 망하겠지? 근데 물을 이 정도 부어도 되나? 잘 쉐키 쉐키. 제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. 젓는 동안에 레오가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. 뭐냐면은, 친구들 혹시 그 영화 본 적 있어요? 프레디 머큐리가 나오는 보헤미아 랩소디. 레디오 가가, 레디오 구구, 레디오, 레디오. 원래 그게 레디오 가가 레디오 구가 아닙니다. 원래 제가 그 프레디 머큐리랑 친구였거든요. 원래 제가
그냥 흥얼흥얼 거리면서 레디오 레오 레디오 레오 그런 건데 프레디 머큐리가 따라했어요. 그리고 원래 그 프레디 머큐리가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에어 그거 있죠. 그것도 원래 제가 레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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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원래 레오 건데 아 함부로 갖다 썼어. 안돼 아무리 친구지만 그래도 제 친구니까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레오가 리뉴얼 이것은 바로 다이소에서 2,000원인가 3,000원 주고 산 게임. 아 이거 조금만 부어야겠지? 많이 부으면 망할 수도 있으니까 친구들 조금만 부으면서 해보도록 할게요. 잘 보세요. 대형 슬라임. 아 쉐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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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. 레디오 서브레라 유 레디오 레오. 친구들 지금 완전 망했거든요? 완전 지금 물이 돼버렸어요. 아 그래서 레오가 유튜브를 조금 검색을 해봤더니 누가 소다를 넣어주래요. 소다. 그래서 다행히도 집에 소다가 있어서 소다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이번에도 많이 넣었다가 또 망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만 넣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소다 넣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다 구멍이 왜 이렇게 커? 조금만 나. 오. 한 요 정도? 오. 오. 또 망할라. 망하면 안 돼. 진짜 이거 망하면 안 되거든요. 굳어라 좀. 제발. 제발. 제발 부탁입니다. 굳어주세요. 아, 물을 너무 많이 넣었나? 좀 굳는 느낌이 나요, 친구들.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데 어떡하지? 아 일단은 열심히 저어주도록 할게요. 아니면 아 너무 욕심을 부려서 아 너무 많이 되지도 않은 걸 한 건가? 아직까지는 좀 변화가 없습니다. 조금만 더 넣어주도록 할게요. 나와! 아, 친구들, 이거 앱들 만드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? 어려운데? 내가 뭐만 들어봐. 아니야?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거야? 만들어 봤던 친구들은 댓글로 꼭 이야기 좀 해주세요.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지. 아, 팔 너무 아프다. 쉽게 쉽게. 오 이제 조금 이제 물건이 조금 없어지고 있어요. 오 좋아. 아 근데 친구들 소다를 넣는 건 맞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리뉴얼 물의 그 배합을 좀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영상에서 제가 본 영상에서 분명히 물하고만 만들었는데 와 그건 진짜 대단한 것 같다. 완전 클리어했거든요 지금. 레오도 원래 클리어한 그 슬라임을 만들고 싶었는데 지금 사실 제 거는 흰색입니다. 흰색이에요. 근데 거의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. 대박. 슬라임 슬라임 부러진다. 부러진다. 이거 너무 재밌는데. 빨리 리뉴 조금만 더 넣고 완성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손에서 잘 떨어져. 재밌겠는데. 꿀잼가 오예 친구들 라스트 물을 떠왔습니다. 라스트 여기 조명이 있어서 그런지
물이 좀 빨리 날아간 것 같기도 하고 레오가 원하는 그런 찰진? 좀 지금 만질 땐 딱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? 어우 좋아 요 상태에서 반죽을 오우 진짜 액체 괴물 같아 나 잡아먹을 것 같아 터지는 소리 라이브 터지는 소리 물을 조금 더 어 이거다 화이트 슬라임 도대체 이 슬라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우리 친구들 꼭 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을 조금 더 이거를 접시고 말랑말랑한 슬라임을 만들고 왔고요 저는 오늘부터 레오 슬라임 박사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냐면 맨날 슬라임을 공부하고 맨날 슬라임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꼼마 꼼시 계속 오래서 꺼내오도록 할게요 와 이 안에 리뉴랑 뭐 소다가 고농축으로 한 함유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부어도 지금 물을 딱 부었을 때만 이렇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조금 찰진 그런 감이 없어져서 자꾸 레오가 물을 넣고 있거든요 아주 바닥은 난리가 되었습니다 물이 막 조금 떨어졌어요 어이예 어이예 지금 물을 딱 갖고 와서 바풍 이 슬라임 가지고 놀다가 근육통이 됐어 아 유연해지게 해주는 거니까 리뉴를 좀 더 뿌려볼까요? 리뉴가 굽는 거라고 했나? 리뉴를 조금 넣어주고 유연해지게 어? 유연해지는 거 같아 리뉴가 들어가니까 좀 유연해지는 거 같아요 물보다도 리뉴를 넣어야 되나? 어? 그렇다면 저는 진짜 마지막 조합입니다 더 이상 레오도 힘에 붙여서 못하겠어요 물하고 리뉴 투하 리뉴 투하 마지막 마지막 액체 괴물 쫀득쫀득한 액체 괴물을 만들기 위해서 레오 오늘도 폭풍 성장을 합니다 레오는 리뉴 좀 보여주니까 친구들 드디어 레오의 액체 괴물 만들기 완성! 우! 지금부터 레오가 한번 재밌게 가지고 놀아보도록 할게요. 오 예. 오 친구들. 오 이거 보세요. 이거 빼요. 아 바풍 실패. 자 바풍 다시 한번. 아니 요 정도. 요 정도. 바풍. 오 바닥 풍선. 띠용. 띠용. 띠용 띠용. 띠용. 그럼 좀 더 크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. 괴물에게 빨려버린 다음에 액체 괴물 이 슬라임 이것을 한번 쫙쫙 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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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엄청 크다 오 난 도저 오 액체 괴물 오 진짜 크네 이 세상에 나보다 액체 괴물이 많고 큰 사람 나보다 그래 이 액체 괴물 세상에서 제일 큰 액체 괴물 아닙니까? 아니면 어쩔 수가 없고요 우와 토실 친구들 다실 오 예 이 바닥 풍선을 조금 두껍게 하면은 이렇게 색깔이 흰 색깔로 보이고요 오 이거 보세요 계속 이렇게 바닥으로 밀려나면서 투명해지고 있어요 오 계속 투명해진다 더블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로 이건 진짜 최초 아닙니까? 오 아니야 아 위에다 덮고 싶은데 지금 레고 위에다 덮고 싶거든요 아 터졌어 다시 도전 하나 만들고 두 개 만드는 일단은 하나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요 아 너무 조그맣다 오 얘 밑으로 막 떨어지네 자 여기다 이렇게 놓고 하나를 아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두 번째 진짜 마음이 급합니다 말 시키지 마세요 말 시키지 마 아무도 말 시키지 마 우! 다시 한번 도전 아 이번엔 사실 좀 실패거든요 멍글멍글 나의 슬라임 부자 아, 너 좀 터지면 안 되겠니? 아, 만들어줘. 아이.
너무 힘들어. 지금 너무 힘들어. 배도 고프고 빨리 성공하고 밥 먹고 싶어. 하나 만들어주고요. 자,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두 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친구들, 이번 영상 재밌게 봤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 이거 만들려고 거의 진짜 맨 처음에는 실패한 줄 알고 막 등에서 땀도 나고 막 그랬거든요. 진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알겠죠? 그럼 레오는 다음 편에 더욱더 재밌는 걸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친구들 또 플랜 가지고 많이 놀아주세요. 우리 다음 또 만납시다. 다 같이 하나 둘